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또 분갈이를 하려고 요 아이를 꺼내왔는데요. 네, 파키 피덤인데 제가 키우기를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화분에서 계속 지금 한 번도 분갈이를 안 해주고요. 그대로 키웠더니 이 수영도 안 이쁘고 오늘 꺼내놓고 보니까 수영도 안 이쁘고 여기 부분에는 아주 가늘디 가늘어가지고 네, 너무 안 이뻐가지고요. 이 아이를 해체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이쪽은 따로 하고 이쪽 따로 하고 해가지고 예, 또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여기 목대가 너무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죠.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얼굴은 너무 이뻐요. 이 아이가 얼굴 보면 이렇게 야생이라서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깨먹었습니다. 예, 야생이라서요.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얼굴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예, 수영이 너무 목대도 안 좋고요. 가늘고 두껍고 막 이렇게 뭐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구멍도 뚫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해체 작업을 해서요. 네, 잘라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말렸다. 네, 분갈이는 오늘 못하고 네, 말렸다. 한참 말렸다. 네, 분갈이 해야겠죠. 네, 한번 해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보 때 이제 이거를 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초보였죠. 예, 초보 때 예, 이런 거 잘 볼지도 모르면서 파키 피덤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네, 제가 아주 거금을 들여 가지고 샀었는데요. 네, 이 목대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랬는데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요 아이는 따로 키우고 여기는 따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목대는 그래도 괜찮죠. 이쪽 목대는 괜찮네요. 이쪽 목대만 잘라서 자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두꺼워서. 제가 키우기 전부터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기 전부터 그것도 모르고 아유 어시구나 예, 샀더니만은 요렇게 생긴 거에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알짱에서 샀는데 이렇게 된 게 왔어요. 오,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네 이렇게 따로따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키우고 요거는 아마도 요거는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약을 발라놔야겠죠? 보였나요?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떠들었네요. 네, 이렇게 약을 발라놓고 네, 약을 발라서 말립니다. 그리고 여기 끊어놓은 것들 네, 여기 끊어놓은 것들도 여기 끊어놓은 것들도 제가 약을 다 쳐놓을게요. 약을 발라놓을게요.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토요일인데, 요 가루는 제가, 마데카솔 가루입니다. 마데카솔. 네. 오늘은 제가요, 지난번에 요거, 해체해놓은 아이, 잘라놓은 아이,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지난번에 이렇게 5두였던 아이인데요. 6두였네요. 6두 둘 넷 다섯 여섯 6두짜리 아이인데요. 제가 목대에 벌레가 먹었는지 아주 가늘어져 가지고요. 너무 흉해 가지고 보기가 싫어 가지고 잘랐던 그 아이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잘라 가지고 말렸더니요. 좀 말랐죠. 이렇게 말라서 오늘은 여기에다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네, 분갈이는 방울토로 합니다. 방울토로 하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요 방울토로 분갈이 해주시면요, 엄청 뿌리 활짝 빠르고요. 네, 진짜 빠르게 뿌리 활짝이 되고 뿌리도 아주 잘 내려가지고 밑에 잔뿌리도 엄청 많더라고요. 뽑아보면 네, 아주 너무 좋은 후기랍니다. 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네,
귀중한 자기 다육이 예, 이렇게 기능성 배합토에다 한번씩 식재를 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 아이를 요 분갈이를 해줄게요. 오늘 화분은 요 화분으로 정했습니다. 요 화분이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딱 심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심으면 딱 맞죠? 네,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날씨가 오늘부터 살짝 선선해졌습니다. 어제는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엄청나게 더웠어요. 어제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목요일 날 제가 네. 자 여기다가 네, 아이고 이렇게 잘 안 보였네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이쁘죠?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목대는 이 아이는 목대가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옆에 있던 아이는 목대가 안 좋아가지고요. 다 쪼개가지고 네, 다 쪼개서 지금 각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각몸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말리면 말르면 좀 더 말려가지고 말르면 내가 식재를 해줄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됐어요. 아유, 여기치가 잘 안 말랐네요. 이 아이는 잘 말려가지고 한짝 말려가지고 네,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심었고요. 네, 자 이제 복토를 하면 됩니다. 조금 더 흙을 치울까요? 조금 더 치우고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네, 꼭 한번 써보시고요. 요 방울토는 뭐 다 뭐든지 다 심어도 돼요. 뭐 선인장도 심어도 되고 립톡스를 심어도 되고 코너를 심어도 되고 예. 네. 뭐든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식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목대가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대로 이제 크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재가 끝났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화분도 멋있고 아주 딱 화분에 잘 어울리게 식재가 됐죠? 이렇게. 이 화분은 이런 꽃사지가요 이렇게 다 달렸어요. 사방에 네, 네 군데가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요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네, 방울토로 식재를 했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고요. 매주 월요일만 빼고 일주일 내내 실방이 있습니다. 네, 방울토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실방을 하고요. 거기에서 판매를 하십니다. 네, 10% 할인을 해주시니까요. 실방일 때 구매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해주시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실방한다 하시면 들어가셔서 방울토 달라고 하시면 드립니다. 네, 10kg가 이런 봉지가 3봉지입니다. 요 3봉지 3.2kg짜리 3봉지가 10kg고요. 네, 또 20kg는 이런 봉지가 6봉지입니다. 네, 택배법에 의해서 살짝 포장이 조금 모자라게 채우신다고 합니다. 예, 딱 20kg가 되면요 화물로 넘어가서 네, 택배비가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모자라게 담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울토로 분갈이 마쳤습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네, 한번 꼭 들어가셔가지고 예, 실방일 때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해 주시니까요.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